저는 그 지금 소개해 주신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천백만 작가입니다. 천백만 작가는 제 필명이고 네. 본명은 배용국입니다. 네. 저는 그 과거 SK이노베이션에서 원유 트레이딩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쓰기에 집중을 하고 네. 특히 이제 그 영화나 그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영상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네. 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하고 네. 이제 제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네.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도 계속 이제 투자 쪽에 몸 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취미 삼아 이 천백만 TV라고 네. 그 이 조그만한 그 유튜브 채널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투자하시고 영화 시나리오 쓰시고. 네. 영화 제작도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영화 제작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제가 영화 제작을 네. 한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제가 이제 할리우드 때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건데 오, 네. 네. 한때 영화 제작을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나이도 좀 먹고 해서 네. 직접 제작을 하기보다는 이제 네. 그 대본이나 이런 걸 쓰는 일로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예 말씀이에요. 네. 일단은 그 이제 뭐 이번은 그 자산 관리에 대한 책이니까 네네네. 뭐 그쪽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 네. 그리고 이제 그 극복하는 과정이 네. 완전 바보짓이었다라고 하시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예 제가 네. 저도 이제 그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해서 극복을 했다로만 생각을 네.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네. 그런 건 아니다. 사실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일단은 구제금융을 받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 네. 첫째 함부로 이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예를 들면 2014년에 네. 그 유가 폭락으로 러시아가 그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네. 러시아는 달러를 전혀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폭등을 했지만 네. 외환 보유고는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간은 사실 뭐 혼란을 피할 수 없이 불가피했지만 네네. 신기하게도 몇 달이 지나고서는 이제 외환 유출이 멈추고 경제도 안정화됐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몇 달간은 좀 경제가 힘들었지만 네. 몇 달이 지나니까 외화가 빠져나간 게 다 줄어들고 네. 수입품 소비도 줄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외환 위기가 터지면 이 가장 그 조급한 것이 그 외국 그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자기네가 돈이 다 녹아버릴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안달복달하는데 이제 사실 그들 입장이 가장 불리하다는 그쵸, 것입니다. 예.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을 못할까 봐 안달복달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이 사람들도 어차피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돈을 빼느니 너무나 이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심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외화 유출도 멈추고 이제 네. 경제도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반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풀어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다 보니까 네. 마침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 외국인들이 그 달러를 다 바꿔 가지고 네. 하나도 손해 없이 네. 다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걸 돈을 다 대주고 네.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완전히 그 환율 2,000원에 육박을 하면서 이게 외환위기 바닥이 나고 네. 그래서 나라 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네. 자본에 대해서 그 외환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통제가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우리는 너무 자본을 그냥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나라들은 네. 이제 그 중국과 대만인데, 네. 이 두 나라들, 물론 이제 일본은 괜찮았고요. 근데 네. 이제 이 두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이 그 외환과 자본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자본 자유화를 했는데 이것이 그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자본을 이렇게 풀어준 것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서 사실 외환위기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네.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아로 번져나가자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돈을 빼가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이 부족하게 돼서 IMF가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네네네. 그 IMF하고 이제 협상 조건을 보면 굉장히 네.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네. 국가 부도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그 제시했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IMF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뭐 금리를 30%까지 올린다, 자본시장을 개방한다, 외환보유고가 금융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금융기관의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구제금융을 받는 주식,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주인공 김혜수 씨가 금리를 높여서 기업을 도산시키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개방으로 투자를 쉽게 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이렇게 쉽게 해서 도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IMF 측에서는 종국을 찔려가지고 김혜수 씨를 우리나라 협상팀에서 빼달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김혜수 씨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외국 기업이나 펀드가 이게 그 우리나라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 사실은 IMF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구제금융을 받는 즉시 노동시장을 유연한다 뭐 이런 거는 외환위기 극복하고는 사실 별 관계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무리한 이유를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회상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사실 IMF는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랬다는 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마침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것을 이때 다 관철시키자 사실 그렇게 해서 무리한 조건을 많이 내세웠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나 뭐 2년 전에 그 외환위기가 그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미국 금리가 30%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3%도 이렇게 난리인데 30%면 미국 경제 완전히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2007년 같은 경우에 5.25%였는데 이걸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니까 0%로 낮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위기가 터지니까 30%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30%라고 하는 거는 그 정상적인 기업들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높은 금리를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서 론스타 같은 이제 이 듣보잡 외국의 펀드들이 그 한국의 우량 기업을 헐값에 이렇게 주워담기만 하는 사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IMF 체제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매일 100개씩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만한 기업을 봐도 12월 5일에 이제 고려증권을 시작으로 한라그룹, 쌍용자동차, 동서증권, 청구그룹, 나상그룹, 극동그룹, 거평그룹, 삼양식품, 파스텔, 대농그룹 다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30% 금리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단국대학도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대우그룹까지 공중분해되고 제1은행, 외환은행, 우리나라 산업의 피출인 은행까지도 다 외국의 펀드에 넘어가 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열심히 싸워온 부가 이제 이 IMF 사태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 넘어가게 된 거고 결국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IMF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했다 사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외환위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외국에서 볼 때는 이 잘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그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 거는 그때 그 사정에서 나름대로의 그 이유와 논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이유 논리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IMF라고 하는 게 사실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옳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따져보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IMF의 모든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뭐 작가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 안 했다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환율이 움직이면서 그냥 그 위기가 그냥 극복이 됐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뭐 100%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다른 길을 갔던 게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IMF의 자금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기네 플랜을 짜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위기 극복이 모범 답안이었다 그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 극심한 그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유명한 총리죠 마하트리 총리가 IMF 프로그램이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딱 했을 때. 아니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정상적인 기업도 생존을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면 소비마저 또 위축되고 성장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돌아가는 기업도 다 망할 것 같다. 사실 그쵸, 이런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대만하고 네. 그 중국만 위기를 겪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국에는 뭐 중국과 대만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네. 경제 위기를 겪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네.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과 대만에는 자본 통제와 외환 통제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그게 없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본 이동과 외환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됐다. 사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통화가 링기타인데 해외에 링기타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못하고 뭘 하려 그러면 말레이시아로 직접 들어와서 해라.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굉장히 엄격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투자를 얻은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산을 매각한 돈을 갖고 가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해외에서 못하고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뭐 말레이시아의 이런 조치들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 국제적으로 비우선거리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거대한 계산착오라는 이런 그 사설을 써가지고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뭐 암흑 속에서 헤매는 굉장한 경제 뭐 뭐랄까 그 불행한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 밖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외환 그 자본 통제가 외환 붕괴도 막았고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를 인정을 했는데 1년 후에 IMF가 뭐라 그랬냐면 네. 자본 통제 이 체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다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마이트리 총리는 만약에 IMF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네. 사라져버렸을 수많은 기업들을 결국은 지켜낸 거고 결국은 국가의 부를 지켜낸 그런 총리다. 사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제가 이건 잘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그 대우 그룹이 망했잖아요. 네. 대우 그룹이 망한 것도 이렇게 그 IMF가 그 금리를 30%까지 요구했고 네. 부채가 많았던 대우 그룹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IMF 그 딱 그때 딱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자금이 모자란 상태에서 자금을 네. 끌어당기기 위해서 쌍용 자동차를 일부러 인수해서 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네. 받아서 그걸로 연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IMF가 굉장히 큰 타격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붕괴가 되는 원인이 된 거는 맞습니다. 네. 네.